다음, 그 다음에 학습권 보호, 요것도, 요거 다 금싸라기 같은 겁니다. 선생님들, 잠깐만. 물론 바쁘신 거 알고, 또 그렇지만, 제가 요건 특별히 강조 드릴게요. 요거는 학습권 보호 교실 게시 자료,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친구야, 요거는 참 포인트가, 교권이라는 말 대신 제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교권은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다. 교권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학습권은 보호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학습권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쓰자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교권이 선생님들도 모르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권 침해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물론 11번도 있는데 이건 뭐 기타 등등이니까 애들에게는 이 10가지를 상해와 폭행에 취해 때린 거 선생님을 때렸어 이런 거 그다음에 참바 쇠야 선생님 뭐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무개 선생님이 아무개하고 사귀어 뭐 이딴 얘기들 요거를 제가 여기 요거 내려받으세요 요거 학습권 뭐 교실 자료 제가 요렇게 요 영상은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서 교권보호 그 카드뉴스에 나온 이미지예요. 제가 그거 복사해서 쓴 거라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교실에다가, 그리고 보세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너희들이 이런 선생님 밑에서, 치마 입었다고 치마 입은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계단 밑에서 씻어? 그러면 요러요러한 전학, 고등학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거를 교육을 해주셔야 돼. 괜찮죠? 제가 부지런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학습권 지켜주는 든든한 언덕. 유치하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이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의 교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습권은 반대 없죠. 교권은 학생 인권 수호, 교권은 학생 인권 수호천사. 특히, 기말고사 끝나고 무슨 수업하나 걱정되는 선생님 많습니다. 이런 노래 제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적절하게 그래서 애들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시고 또 요즘 음성 변조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앱이 음성 변조기로 해서 카톡방에 올려라 그러면 재미난 시간들이 될 겁니다.